손수레부터 휠체어, 오토바이까지 아침나절 쏟아놓고 간 고물이 한가득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게는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노인 양반들이 추운데 왔다가 문이 닫혀 있으면 그걸 끌고 가지기도 어렵고 하니까. 집집마다 손수레 하나씩 놓여있는 달동네 골목길. 복식시내 옆집 할머니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있다. 며칠 정도 모았어요? 어제 하루 가져온 거야. 하루치는. 고물상으로 가져갈 참이다. 유사시니까 여기 사장님하고 잘 아시겠네. 예, 잘 알아요. 한 이거지. 같이 늙어가 젊을 때부터 한 50년 넘었어요. 주민 대부분이 폐지를 주우니 돈 벌기 쉽지 않다. 여기 한 약가 돼도 한 2천원, 3천원밖에 못 받아. 삶이 팍팍하기만 하다. 그 시가 고물상 안주인 복식씨가 나온다. 빗자루 하나를 들고 골목길을 누비는 복식씨. 남의 집 마당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쓰레기가 지저분하니까. 오래된 마을 풍경만큼이나 정도 그대로인 달동네다. 어디 가세요? 근데 화장을 복귀하시고. 아이고, 아침에 들으셨죠? 고물상에 그냥 목욕 가느라고 그냥 나갔더니 그렇게 하고 구질구질하게 나왔던 날씨시잖아요. 곱게 화장을 하고 오라는 남편의 주문. 단정하고 가야지. 그냥 밥 끌고 가봐요. 또 난리지. 고물상에 가는데 볼터치까지 하는 아내다. 상장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다 무슨 상장인지. 네, 요거는 서울사랑 시민 봉사상이고요. 얘는. 집안 가득한 상장들. 아내의 것은 물론 남편 것까지 부창부수다. 저기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으로 가잖아요. 네.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부부가 뛰어가는 거야. 그 돌아가신 집을. 그리고 저희 아저씨가 가셔가지고 거기 가셔서 그 집에 가셔서 그 돌아가신 분 코 막고 귀 막고 뭐 다 이렇게 손 발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어려워져 자식 없고 하신 분들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아저씨가 가서 다 저거 하셨어요. 그것도 잘하셔요, 여분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잘하기로 소문난 부부다. 남의 일이라면은 발 벗고 나서 사셔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워요, 저. 매일 점심을 해 나르는 아내. 네, 저희 아저씨가 제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시장 갈 때 끌고 다니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밥차, 밥차. 복식 씨의 애마다. 저는 이거 없으면 꼼짝 못 해요. 이거 그랜저네 부럽지 않다 그래. 그랜저가 나 시장 봐줘요. 밥 실어다 줘요. 그랜저보다 효자지 얘가. 고물상 안주인 복식 씨가 나가신다. 밥차 왔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마누라 이게 끌고 오면 밀어줄 줄 알아야지. 남들 술에는 다 밀어줘도 아내 술에는 못 본 척하는 무뚝뚝한 남편을 뒀다. 한 달에 한 50kg 먹는 것 같아. 빨리들 오세요. 밥대에 고물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복식 씨의 밥을 먹는다. 올라오세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면 된다. 된장찌개 어때요? 뭐 평소에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놀러와서 밥 얻어 먹어요. 퍼지기 좋아하는 아내를 둔 남편이다. 이거 좋아요. 오복식 식당이에요. 별명이. 오복식 식당이라 밥 배달을 잘해요. 식사 때 여기 지나가면 항상 밥 얻어 먹겠네요. 아무나. 아, 배고프면 와요. 어쩌죠. 배고프면 오세요. 인생에서 밥이 참 중요하다는 복식 씨. 시골집에 갔다.
부부는 어린 시절 배를 많이도 골았다. 첫째 고생이 뭐냐면 집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배고픈 사람. 그래서 저는 배고픈 사람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입에 못 들어가도 그 사람을 줘야 속이 편해요. 아유, 고생 많이 했죠. 저는 고향이 노량진이에요.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어서 노량진 상거리 시장, 그 시장에 지금도 있어요. 노량진에 가시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는데, 그럼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제가 팔았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게 없더라고요. 제가 18살서부터 모슴살이를 했어요, 시골에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돌아가셨죠? 또 키워주신 아버지 돌아가셨지? 또 낳아주신 어머니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날 오후 고물상 주인장 기천 씨가 트럭 한가득 물건을 싣고 왔다. 가져온 물건은 알록달록한 옷가지들. 이거 옷을 갖고 오셨네 오늘은? 네.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옷을? 아파트에서. 입을만한 옷들은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둔다. 잘 고르면 횡재, 먼저 잡으면 임자다. 역시 옷에 눈길을 주는 아주머니. 수건, 수건. 수건이요? 수건을 찾는데 없는 모양이다. 칠해서 메이커 같은 거 좋은 거는 그 배륙시장 같은 데로 나가요, 이 옷이. 그건 남자지는 외국이다, 동남아 쪽이다 수출용이에요. 이게 효자 상품이에요. 이건 뭐예요?